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청년부 정다혜 목장 조수민 청년입니다. 저는 고2 때 처음 주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낯설었고 친구들에게만 의지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멀어서 귀찮아서라는 온갖 핑계들을 가지고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어 점점 적응할 때쯤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다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고2 때 한기도 듣고 한기도 흘렸던 큐티를 목장 안에서 다시 접하게 되었고, 나눔하는 목장 식구들을 보며 아, 나는 못하겠구나, 난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부에서의 신앙생활도 멀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많은 목장 모임과 신방,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낯설었지만 즐거워하게 되며 교회에 자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 교회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음을 열며 적응할 때쯤 큐티를 처음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던 저는 큐티 책을 펼치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렇게 큐티는 저에게서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고, 겉으로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큐티를 어려워하는 저를 본 목사님께서 어려우면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다고 하셔서 내용을 적는 부분에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큐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단어라도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내용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적어 나갔고,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제목만 적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큐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지만 못하고 뒤처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속되면서 큐티를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과 달리 의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큐티와 멀어진 채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이한 달은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며 성장시켜 주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찬양 인도와 사랑방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저는 학홈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처음 강당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수 있는 내가 되자, 또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로 채워 나가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큐티와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는 청년부 기도회에 참석해 주님께 저의 기도 제목과 큐티에 대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어 집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참석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큐티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게 되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거움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즐거움을 찾던 저는 말씀에서 얻는 깨달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가요만 찾아 듣던 저는 찬양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접하기 전과 후의 저의 모습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가끔 조급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지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점차 성장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하고 이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릴 땐 예쁜 얼굴 보여줘서 올려도 좋겠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그 흔적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셨듯 우리 수민이도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나날이 자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해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 나날이 더해가게 하시고 이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특별히 학군 교사로 정말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있사오니 정말 좋은 본이 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이 더 가꾸어지는 복된 인생이 수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네.